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영어 단어 20개 저와 함께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 이거죠. 길어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쪼개볼게요. 이렇게 쪼개고 읽으면 이는 에 발음이 나니까 폐라고 읽죠. 자, 얘도 에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대, 폐대. S는 시옷 발음이 나니까 스, T는 트. 리, 언. 이렇게 폐대, 스트, 리, 언. 이렇게 읽는 겁니다. Pedestrian. Pedestrian. 이 언 앞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라는 뜻이에요. Pedestrian. Pedestrian. 보행자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면은 이렇게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사람들이 보행자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이 자동차에 타면은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 타면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다? 패싱저 이렇게 끊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끊으면 pass 지나가는 거죠. 저 그래서 passenger 하면은 여러분 바로 승객 탑승자를 passenger합니다. 두 개가 반대말이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갑니다. 다음은 요거죠. 우리 흔히 거리 스트리트라고 해요. 예전에 아 노겟 하는 스트리트 파이터 이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스트리트 이게 사음절이라고 해가지고 각각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다? 이 으 발음이 영어에서는 없다. 이걸 빼내는 연습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이게 하나 있으니까 얘를 한 번에 읽는 거예요.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름절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Straight. Straight. 이렇게 한 번에 있습니다. 길거리라고 하죠. 거리. 근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혹시 road라고 들어보셨나요? road. 이 oa가 oy의 발음이 나죠. 그래서 road 하면은 얘는 그냥 도시에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에 비해서 road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이 road가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점도 같이 기억하시죠. 한 번 더 있습니다. street 좋아요. 자 다음 나온 거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거 바로 가게입니다. 가게. 가게는 영어로 store. store.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OR 발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OR 발음은 입술 모양을 이렇게 해야 돼요. R. 그래서 store. store. 스토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스토어. 이 스토어가 맞아요. 스토어가 맞는데 영어는 OR 발음이 한 번에 소리가 나요. store 이렇게 된다. 우리 흔히 store랑 많이 또 헷갈리는 게 바로 shop입니다. shop. shop과 store는 되게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 얘는 약간 뭔가 물건을 파는 그냥 가게라면은 얘는 약간 AS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게들. 보석 가게. AS 해주죠. 머리 자르러 갔을 때 헤어샵. 이런 것들처럼 AS를 해주는 가게를 샵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얘와 얘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가게는 영어로 store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나오는 거는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바로 cross라는 동사. 그래서 cross를 여러분 동사로 쓰면은 어디를 지나가다. 지나가다 또는 건너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횡단보도는 건널목이에요. 건널목. 한국 사람들이 건널목이라 합니다. 그래서 cross라는 동사를 맨 처음에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잘라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 cross. cross. 그리고 건널 때 이러면 어떻습니까? 뛰어갑니까? 걸어갑니까? 걸어가죠? 그래서 walk. walk. 그에 비해서 발음 중요합니다. 일하다는 거는 여러분 OR 발음이에요. 이렇게 입술을 더 크게 벌립니다. work. walk. 좀 다르죠?
walk, work. 발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crosswalk, crosswalk 하면은 횡단보도라는 명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횡단보도를 우리는 보통 건널 때 야, 우리 횡단보도로 가자 라고 많이 해요. 한국말은 얘를 뭘 쓴다? 가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자. 그에 비해서 영어는 여러분 바로 take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take a crosswalk. Take a crosswalk. Go to the crosswalk. No. Take a crosswalk. 라고 쓰면은 횡단보도로 가자라는 동사. 이 take랑 같이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우체국입니다. 우리 길거리 가면 우체국 보여요. 우체국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마크 보이죠? 이런 마크. 이런 마크 밑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다? 밑에 포스트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의 의미 바로 최신부라고 하죠. 우체. 그래서 post office 하면은 우체국이 된다. post office. 얘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우리 다음 거는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은 영어로 bank. bank라고 해요. NK가 여러분 응크 발음이 난다. 아유, 우리 여자친구 응큼해요 하는 NK는 응크. 그래서 bank. bank. 이렇게 하면은 은행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은행이 왜 bank가 은행인지 아시나요? 이 은행이 맛있는 은행나무가 아니라 은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 유럽에서는 중세시대 때 물물 교환할 때 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된 거죠. 다음 볼까요? 약국입니다. 이 약국이 좀 어렵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PH 발음. 요게 중요해요. 얘는 F 발음이 나요. 정말 중요하죠. F라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AR 발음, R 발음이죠. 그래서 far, far 한 번에 발음 나는 거예요. 자, PH는 어떤 발음이 난다? F 발음이 난다. AR 발음은 R 이런 발음이 나죠. 그래서 far, far 한 번에 소리가 나요. 다음은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mercy라고 해요. A가 이렇게 수화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와 어의 중간 발음 mercy, mercy. 여기 mercy 친구 메시가 있어요. 이 메시가 mercy, pharmacy, pharmacy 하면은 약국이 됩니다. pharmacy, 약국이에요. 자, 우리 다음 볼까요? 병원이에요. 병원도 여러분 이렇게 끊어 읽어보죠. 자, 봐 HOS니까 horse, horse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PI는 P라고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TAL은 원래 hospital 이렇게 되는데 강세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얘도 A 발음이 죽어서 의와 어의 중간 발음 나요. 그래서 hospital, hospital 약간 이렇게 A 발음이 죽습니다. hospital 이렇게 발음 나요. T 발음을 나는 세게 하고 싶다. hospital 이렇게 해도 되고 T 발음을 약하게 해서 hospital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다? 이 hospital 하면은 바로 많은 분들이 병원이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병원. 근데 한국말의 병원과 영어의 병원은 달라요. 왜냐? 우리가 내가 아파가지고 좀 약간 감기 걸렸어. 그럼 병원 가야지. I go to the hospital. I go to the hospital.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기서의 병원은 대학병원을 말합니다. 아주 큰 병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이 동네 의원 갈 때 있죠. 그럴 때는 hospital을 쓰지 않고 뭘 쓴다? Go to the doctor. Go to the doctor. 이거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 얘도 같이 알아두시죠. 물론 병원, 큰 대학병원은 hospital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아파서 동네 병원 갈 때는 Go to the doctor or see a doctor. See a doctor.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서 지금 단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다음은 얘입니다. 오 발음이 어떤 소리 난다? 우 발음이 나요. 여러분 저의 섹시한 입술. 우. 섹시하죠? 그래서 우 발음 읽으면
스쿨. 스쿨 아니야. 스쿨. 많은 분들이 스쿨 이렇게 했네. 스쿨. 스쿨. 아니다. 예, 우 발음이 길어집니다. 스쿨. 스쿨.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가 안 되면 시원 스쿨 아니에요. 팀 스쿨입니다. 아시겠죠? 영어가 안 되면 우리 팀 스쿨로 오셔서 여러분 같이 영어 공부해 보시죠. 여러분이 천안이나 동탄에 산다. 그러면 저희 팀 영어학원이 죄송하지만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함께 하시죠. 어쨌든 school 하면은 학교예요. 학교는 갔다 왔니? Did you go to school? school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 아이고 이거 뭔가 엄청 깁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 끊어있는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세 개 끊습니다. 세 개. 이 CO에는 뭔가 함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세 개로 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CON 읽으면은 con. 원래는 O를 아 발음처럼 해도 되지만 여기는 어에 가까운 발음 나요. con. 얘 읽으면 st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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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struck. struck. 여기 뭐가 있습니까? 트럭이 있죠. 트럭이 쓱 하고 가네? struck. struck.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션입니다. 그 옛날에 그 가수 진우 션이 있었죠? 션. construction. construction.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construction. 그래서 공사. 바로 건축이라는 뜻이 construction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이트는 여러분 여기서 I는 I 발음이 나죠. 이 사이트의 의미는 현장이라는 뜻이 현장.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웹사이트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웹사이트.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홈페이지 그런 것들을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construction site 하면은 공사 현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 있죠?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construction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worker라고 하면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노가다 이거 하시면 아세요 여러분? construction worker. I'm a construction worker.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좋아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관광객입니다. 우리 길거리 특히 명동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광하다 뭔가를 둘러보더라는 동사 tour라는 동사가 있어요. tour.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지면서 몰려다니면서 관광하다라는 표현이 tour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ST가 붙었다는 소리는 여러분 뭐다? IST가 붙었다는 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그래서 관광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tourist. tourist 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terrorist 들어봤나요? terrorist. terrorist. 바로 이렇게 뭔가 협박하고 이 뭔가를 이렇게 막 무섭게 하는 협박범, 테러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IST가 붙으면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서 관광객 tourist. tourist. 같이 기억하시죠. 이 투어는 동사로서 I am touring around 천안. 이렇게 동사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여러분 자전거 도로 많이 봅니다. 우리 자전거 도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road. road. 얘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 road는 제가 그랬죠. 이렇게 모든 길을 의미한다. 이렇게 커다란 길도 되고 작은 길도 되고. 근데 얘는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길진 않아요. 막 4m, 5m 폭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를 우리는 lane이라고 해요. 여기서 a가 a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읽으면 lane. lane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얘는 로드예요. 로드. 이 얘는 로드가 맞습니다. 근데 이 로드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1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죠. 짧아지죠? 그래서 얘를 lane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1차선 하니까 first lane, 2차선 하니까 second lane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 수영 좋아하시나요? 우리 수영장에 가면은 이렇게 수영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죠. 1레인, 2레인. 들어보셨나요? 그 레인이 얘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우리 가면 되겠네요. 자전거니까 by를 써요. by. 따라해 볼까요? by. by. by는 얘가 옛날 용어입니다. 이라는 뜻이에요. 이. 둘.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이클이 맞는데 바이 때문에 시클로 바뀌었어요. 바이시클. 바이시클. 자전거죠. 바퀴가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래서 두 개가 있는 바퀴 바이시클. 바이시클. 이렇게 하면은 자전거가 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이에 관련된 표현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를 한번 읽어보시죠. 얘 읽으면은 week, week 무슨 뜻이에요? 일주라는 뜻이에요. 한 주. 근데 여기다가 by가 들어왔어요. by week, by week. 그러면은 한 주 건너 한 주라는 뜻이 된다. 이렇게 by가 들어가면 영어에서 아 이라는 뜻이구나.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여러분 배송 트럭이 나오네요. 배송 트럭 한번 볼게요. 우리 흔히 딜리버리 많이 들었죠. 바로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맥도날드. 맥도날드 가면은 맥 딜리버리라고 했어요, 혹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 딜리버리. 그래서 이 딜리버리의 의미가 바로 배달이라는 뜻이 된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Delivery people.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어쨌든 이 요거만 기억하면은 delivery. 바로 V 발음만 여러분 잘 만들면은 요 표현 할 수 있어요. 이 Mac delivery에서 나왔어요. Delivery. Delivery. 하면은 배송이란 뜻이고 뒤에 무슨 뜻이다? 얘는 어렵지 않죠? U 발음이 있으니까 바로 truck. truck 이라고 합니다. delivery truck 가면은 배송 트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 딜리버리에서 배송 트럭까지 같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나오는 건 여러분 여기 교통 카메라라는 거. 이거 아주 우리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카메라 중에 하나죠. 뭐 사진 찍는 건 좋은데 여기 찍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A가 여기서는 에 발음이 납니다. 에에 가까운 발음. 그래서 traffic, traffic이라고 해요. 여러분 traffic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도로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도로에 차들이 막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traffic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 홈페이지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는 모두 traffic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차들이 막 딱 뒤엉켜 있어. 그러면 막 뒤엉켜 있으면은 잼처럼 보이죠. 잼. 그래서 traffic jam 하면은 교통 체증이 돼요. 여러분 저는 strawberry jam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마다 strawberry jam이 담긴 토스트를 먹으면서 traffic jam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는 여러분 복사기 있죠. 복사기. 이 복사기에 막 종이가 가끔씩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안 나와. 막 짜증이 나죠. 그럼 얘도 막 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paper jam 이라고 할 수 있어요. Do you like peach jam or paper jam? 잼이 없어. 우리 잼은 하지 말죠. 그래서 traffic 다음은 끊어볼게요. camera 이렇게 끊어보면 돼요. camera 원래는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 A가 A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그래서 camera, camera, traffic camera라고 하면은 바로 교통 카메라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 조금씩 확장시켜가면서 우리 단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나오는 거는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이 쓰레기 하면은 trash라고 해요. trash, trash. 그래서 이게 쓰레기란 뜻이에요. 쓰레기. 이 쓰레기. 사람한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막 이렇게 쓰지 마세요. You are trash. 그럼 너 쓰레기야. 아주 안 좋은 표현이다.
절대 쓰지 마라.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trash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a trash나 trashes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아,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trash 하면은 쓰레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깡통처럼 생겼죠. 그래서 trash can 하면은 쓰레기통. 근데 여러분, 이 영국 사람들은 이거를 bin이라고 해요. bin. 그래서 bin 하면은 쓰레기통이 될 수 있다. trash bin 해도 되고 그냥 bin. 어? bin이 비었네? 내 머리가 비었어? bin. Mr. Bean? Sorry. 자, trash can까지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입니다. 이 가로등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앞에서 공부한 street 요게 나오고 뒤에 light. 영어에서 GH가 나오면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고 중간에 GH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GH는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light. light. 등이라는 뜻도 있고 daughter. daughter 라고 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요 GH가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daughter, 딸이란 뜻입니다. street light, street light 하면은 가로등. 그럼 여러분 가로수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street tree 라고 하면은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노점상은 영어로 일단은 길거리니까 street, street 얘를 얘기해주고 팔다라는 셀, seller를 조금 더 멋있는 표현으로 vendor, vend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외우시죠. 내가 길거리에서 막 뭔가를 팔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바로 우리 벤이 필요하죠. 벤. 벤이 필요합니다. 벤. 그래서 이 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벤을 더 주세요. vendor. vendor. 그래서 street vendor 하면은 길거리 판매상, 노점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리의 흐름으로 하나씩 익히면은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재밌으라고 한 겁니다. street vendor. 나는 street vendor 싫어. street fighter. 아도겟. 다음 갑니다. 다음은 주차장이에요. 이 주차장 이렇게 생긴 이 지역 그리고 이 장소를 parking lot. parking lot 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parking lot. parking lot. 파킹 안 돼요. 파킹. 우리 파킹 하면 파킹 안 됩니다. 여러분 골프 가면은 파를 많이 하죠. 파. 파 잘하는 사람들. 대장이네. 파킹. 오케이. 골프 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개그예요. 쏘리. 자, 어쨌든 파킹 하면 주차하는 lot. 공간. 주차장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요거를 되게 헷갈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주차장을 딱 차를 몰고 들어가더니 이 차들이 다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하면 oh, I can't find a parking lot 이라고 하니까 친구가 야, 너 지금 파킹 lot 안에 있는데 뭔 소리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 곳 주차장 안에 있는 주차하는 이 공간은 영어로 parking spot 이라고 합니다. spot은 장소죠. parking spot. parking spot. 그래서 parking lot, parking spot.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서 나중에 내가 회화를 할 때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기억해 주시죠. 좋아요. 우리 다음 거 넘어갈까요? 다음은 여러분 어려운 게 없어요. 앞에 bicycle 얘는 이미 했고 뒤에 중요한 게 뭐다? 요거죠. 요게 중요합니다. 바로 rag. rag. 이 rag은 정말 많이 써요. 혹시 사무실 가면은 이런 거 보셨나요?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는 이런 가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rack이라고 합니다. rack. 그래서 자전거를 걸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돼 있는 것들을 우리는 rack이라고 해요. 그래서 옷걸이 같은 거, 옷을 걸 수 있는 거. 물론 우리는 hanger라고 하죠. 옷걸이는 hanger라고 하는데 이거를 cloth rack
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rack 받침대가 돼요. bicycle rack. bicycle rack. 자전거 주차대가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 또 다음 가 볼까요? 우리 다음은 20번입니다. 자, 20번은 여러분 인도입니다. 자, 여 인도가 왜 인도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 도로 옆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 이 양옆 뭐라고 한다? 여기를 사이드라고 보통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이드. 그래서 얘는 I 발음이 나죠. 그 옆을 걸을 수 있는 곳 사이드워크. 사이드워크 하면은 인도가 됩니다. 우리 인도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인디아 이렇게 쓰는데 아닙니다. 인디아는 인도죠. 인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인도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인도는 사이드워크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20개 저와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어떤가 여러분? 새로운 단어도 공부하면서 뭔가 연상되면서 공부하니까 좀 단어 외우는 게 좀 쉽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 영어는 재밌게 프랭크쌤과 공부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공부하고 단어를 좀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이 단어를 연결해서 영어를 만드는 법을 공부하면 돼요. 어디서 공부한다? 바로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제가 만들어놓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